울산 현대자동차 기독 신우회와 울산 지역 아동센터 연합이 제8회 울산광역시 지역 아동센터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체육대회에는 울산의 60여 개 아동센터에서 11개 축구팀과 18개 피구팀이 참가했습니다. 이삭 지역 아동센터와 흰돌 행복한 홈스쿨 지역 아동센터가 각각 축구와 피구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. 소외된 애들을 우리 현대자동차와 또 우리 신우회가 같이 협력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주는 그런 대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또 후원을 하게 됨으로 해서 더 좋은 대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현대자동차 기독 신우회는 13개 지회에서 회원 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축제 행사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